예,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아스탱클 2000 SS 실버입니다. 요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, 한 가지는 쿠퍼가 있고, 한 가지는 실버가 있습니다. 이, 그, 안에 제품은, 제품, 그, 부품 구성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, 외부에, 그, 동, 아니면 또 스틸에 따라서 음색이 약간 좀 틀린다 그래요. 제품 안에 부품은 다 동일합니다. 자, 요 제품이 2000 제품이에요. 아스트랭컨. 자, 이 작업은 이제 또 그 외부에 그 필름을 또 씌워줘야만이 그 손수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. 이제 구성품의 부품은 뭐 몇 가지가 없습니다. 그냥 충전기 하나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호필름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보호필름 작업을 나기 전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2000 쿠퍼에는 자, 기본적으로, 요런, 그, 아스트랭컨의 또는 그런 가죽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 제품이고요. 1000 같은 경우나, 탄 큐브 같은 경우는 따로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입 안 해도 다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, 이 케이스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무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아마 아스트랭컨 울산 그 처음샵이 조이카우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전 제품 다 들어볼 수 있고 뭐 제품 구매도 가능합니다. 이거 필름 몇 개 다 있는데, 이 부치는 용어 다 틀려요. 앞, 뒤, 내일 따로 있고, 이런 식으로. 예. 제품의 어떤 그런 성능은 아마 아스트랭컨 중에서는 그 최고의 제품, 뭐 사운드 퀄리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필름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. 끝나고 이제 그 고객분에게 인도해 드리기 전에 이 제품은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걸 하시겠냐고 묻는 그 작업이 나오는데 그걸 해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버그 없이 그렇게 이제 작동을 또 하게 됩니다. 이런 제품들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비한 부분까지 전부 다 AS라든지 나중 위해서라도 필히 제품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또 한번 해본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초기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죠. 자, 다음 넘어가고 한국 표준 시간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, 기기 이름. 이거는 이제 본인이 쓰셔야 되고요.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고. 예, 시작합니다. 시작이라는 문구 누르게 되면 아스트랭컨 고유의 이제 아이콘이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시작하시면 되고요.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자, 이렇게 잡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 올라가 보시면 이퀄라이즈 캡니스부터 업데이트
업데이트, 시스템 최신 버전, 서비스 최신 버전.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 버전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와이파이 연결 안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한번 껐다가 와이파이를 껐다가 재부팅 해주면 다시 아마 붙을 겁니다. 지금 이제 안 붙은 상황이에요. 요거는 본사에서 1차적으로 업데이트 다 끝나고 이런 제품입니다. 앞전에는 아마 그 고객분들이나 청샵에서 그 업데이트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해서 내려오네요. 그럼 더 이상 만질 게 없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포트 두 개가 있는데 3.5파이 옥수잭과 3.5파이지만 그 안에 또 디지털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. SDPIF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꽂게 되면 그 변환이 되고요. 그다음 발란스 아웃인데 발란스 아웃은 상시 볼륨이 나가기 때문에 볼륨은 안 먹습니다. 기능은 좀 틀려요. 3.5파이랑 2.5 발란스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이걸 알고 사용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알트랭크 청음샵에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더 소개해 드리고, 이 제품은 그 프로세서 헬릭스라든지 어떤 다른 외부의 장치를 쓴다면 이 제품들은 꼭 필요합니다. 비싼 건 아니라도 최소 그래도 한 190만원, 200만원 정도 선까지는 구입해 주시면 지원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광 케이블을 꼭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칸 큐브와 SP2000, 이제 SP1000은 단종이 됐지만 그 제품도 됩니다. 그 세 가지 모델 외에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옛날 구형 버전 320, 240, AK100, 102 이런 버전들은 광이 지원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어폰을,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알트랭크 2000이나 칸 큐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. 음성이라든지 모든 출력이나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5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5세대 제품들이 좀 더 리얼하게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3세대나 2세대 제품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2 버전이나 100 버전, 그 다음에 320 버전, 240 버전, 그 다음에 380 버전. 물론 380은 앰플을 달면 좀 더 효율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. 광 케이블을 쓰기 위해서는 앰플을 탑재하게 되면 문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는 게 좋고, 이제 그 바뀌어 들어간 제품들, 뭐 5세대 제품들, SP2000이라든지 칸 큐브 제품, 그런 제품들이 이제 광하고 어떤 밸런스, 그다음 3초파 옥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